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병의 움직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웨이브가 만들어지는 입수킥과 몸이 수면 쪽으로 미끄러지는 출수킥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입수킥, 출수킥을 간단하게 표현해봤는데 먼저 이 둘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병은 양팔과 몸통이 수면으로 들어오면서 하나, 물을 밀어내는 팔 동작의 피니쉬와 함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두 박자의 리듬으로 킥과 영법이 진행되면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몸의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 킥인 입수킥은 킥을 하는 순간 몸통의 스트림라인을 물속 정면으로 향해주면서 웨이브의 흐름으로 몸통의 전진을 만들어주게 되고, 두 번째 킥인 출수킥은 수면 쪽으로 미끄러지는 듯한 흐름을 만드는 게 목적이므로 입수킥 후 몸통이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몸통의 선을 고정한 채 무릎 아래로 짧고 강한 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동작 안에서의 두 번의 킥은 만들어야 하는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다리 동작의 움직임은 비슷하지만 킥을 할 때 몸통이 향하는 방향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발차기뿐만 아니라 몸통의 움직임 컨트롤까지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콤비네이션 동작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킥을 할 때 몸통의 진행 방향을 조절해 보면서 저병의 흐름을 만드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킥판을 잡고 몸통 웨이브를 만드는 느낌을 익혀보고 킥판 없이 입수킥, 출수킥을 구분하는 연습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손이나 얼굴로부터 웨이브를 만들려고 하면 킥의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어렵고 저항이 큰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항상 팔과 몸을 곧게 편 채로 발등으로 물을 밀어내는 순간 몸통의 선을 진행해야 하는 방향 쪽으로 향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방향 컨트롤은 엉치뼈에서부터 이어진 선으로 해주시면 킥의 힘도 잘 전달하면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편하게 흐름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정한 리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다리가 올라오는 시간을 만들어주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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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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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이렇게 발을 차는 동시에 몸통의 방향까지 잡아보는 연습을 해주시고, 흐름은 너무 위아래 방향이 아닌 최대한 효율적인 전진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엉치뼈부터 이어진 선을 정렬시켜 주시면 됩니다. 킥판을 놓고 해보면 더 유연한 흐름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몸통으로 흐름을 만들 수 있게 양팔은 가볍게 뻗어놓은 상태에서 킥을 하는 순간 몸의 선을 너무 위아래 방향이 아닌 효율적인 전진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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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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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킥의 힘이 앞으로 잘 전달되도록 몸을 펴고 엉치뼈에서부터 방향을 잡아주시고, 너무 몸통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꿈틀꿈틀 원활한 추진력을 만들기 어려우니 항상 발목, 발등, 발끝 쪽에서 물을 밀어내는 느낌이 만들어지는 정확한 킥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킥의 추진력과 몸통의 방향 조절을 통해 웨이브의 느낌을 익혀보셨다면, 이번에는 몸통의 방향을 고정하고 출수킥을 차는 것까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출수킥은 입수킥 이후 웨이브의 흐름이 아닌 내 몸통의 선을 앞으로 한번 쭉 미끄러뜨린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고정하고 무릎 아래로 짧고 강하게 킥을 차주시면 됩니다. 원활한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입수킥, 출수킥 모두 발목, 발등, 발끝 쪽에서 물이 걸리는 느낌에 집중해 주시고, 한 동작에 호흡이 한 번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 둘, 호흡, 하나, 둘, 호흡, 다시 한번 하나, 둘, 호흡, 하나, 둘, 호흡. 입수킥만 반복되지 않게 주의해서 몸통이 고정된 출수킥의 느낌을 찾아보시길 바라고, 저병발차기를 계속 하나, 둘의 리듬으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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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또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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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원하는 흐름대로 변형이 가능하도록 연습해 주시면 여러 저병 드릴들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적응력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몸통의 움직임 컨트롤을 통해 어떤 저병 킥인지 컨셉을 잡고 연습하면서 유연한 저병 발차기와 흐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 봤는데 저병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병 입수킥과 출수킥의 구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즐겁고 건강하게 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